찬미예수님, 오늘은 12월 27일 성유한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사랑받는 나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이틀 후 우리는 성요한사도 복음사가 축일을 지냅니다. 성요한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로 유명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리에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도 성요한사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종합해보면 열정도 많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믿음의 항구함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어디가 아프신지 무엇을 사다 드리면 괜찮아지실지 마음 쓰며 얼른 달려가는 자식은 사랑받습니다. 왜 아프냐? 어제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가르치려 드는 자식은 불편감을 줍니다. 굳이 지적하고 교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조용히 흐르는 물과 같이 상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비싼 거 사다 주고 마음 불편하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 리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자신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8일 아침 묵상을 늦게 올렸습니다. 새벽 5시 50분에 올렸지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일어나 아침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하고 기도하였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르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제 마음이 벽난로처럼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마음의 에너지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묵꼬치 하나에 국물 한 컵 먹으면서 아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이 다 달랐으니 아마도 예수님 입장에서 더 편한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사도였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오늘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 마음에 들까 생각해 보시고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